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야?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냐? 왜 이리 시끄러운 것이야? 불화를 꺼. 조용하구만.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이렇게 두 명의 중학생 브리더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들 구피가 그냥 우리가 평소 보던 EMB 구피, 알플 구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대중적이지 않은 고정 구피들을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중학교 때 용돈 얼마 받으셨어요?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서 사실 용돈을 정말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3만 원 받았나? 갑자기 중학교 때 용돈을 왜 얘기하냐면 이제 처음으로 소개할 중학교 2학년 14살 친구가 구피로 매달 알바비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돈 타서 떡꼬치 사먹기 바빴는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그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는지 뭐 키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생활 물생활 슬기로운 물생활. 안녕하세요. 저는 슬기로운 물생활TV 구독자입니다. 슬기로운 물생활TV를 통해 많은 분들의 물생활을 보고 있는데 저의 영상을 소개할 생각하니 마음이 떨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의 브리딩 환경입니다. 보시다시피 탱크항으로 운영하고 있고 분할어항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물생활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3년 정도 됐고 구피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 코리랑 새우랑 하다가 난태생어종인 구피에게 관심이 생겨서 구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새끼도 계속 낳고 생긴 것도 이뻐서 구피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러 유전 지식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분양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 수입으로 전기세도 내고 사료값도 내고 구피도 사고 축양장도 사고 합니다. 그럼 어떤 구피들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녀석은 골든플레드 빛도살입니다. 분양이 가장 잘 되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붉은빛이 나는데 알풀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인을 주면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먹이 먹는 모습을 보니까 더 예쁘죠? 이건 블루글라스 일롱게이트입니다. 이 녀석도 분양 잘 나가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플레드와는 다른 그런 이쁜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브라인을 이렇게 뿌려주니까 하나씩 쏙쏙 빼먹습니다. 이 녀석은 나름 제가 데리고 있는 녀석 중에 희귀한 녀석에 속하는데 킹구 옐로우 와이드 씨 리본입니다. 앞에 본 녀석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요 개체 중에 암컷은 제가 루티노 블루글라스와 블루글라스 리본을 교배시킨 개체고요. 순놈은 루티노 레드글라스인데 여기서 한 세대만 더 내려가면 루티노 블루글라스 리본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골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제가 직접 부화시킨 안시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물생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슬기로운 물생활TV에 자신있게 물생활 제보해주세요. 언제든지 열려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보. 안녕하세요. 구피 4종을 기르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블루글라스 숏바디 스왈로우라는 개체인데요. 원래는 한 쌍을 받았었지만 수컷이 무정을 하는 도중에 용궁을 가버려서 암컷 한 마리밖에 없는
그런 친구입니다. 되게 이쁜 친구예요. 되게 우아한 친구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핑크 실버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의 특징으로는 어령이 차면 찰수록 요 등핀에 도살에 핑크색 발색이 올라온다는 점인데요. 아주 핑크핑크하고 여리여리한 게 되게 이쁜 친구들입니다. 밥도 잘 먹고 활동적인 그런 이쁜 친구들이어서 정이 많이 가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직은 어령이 차지 않아서 핑크 발색이 잘은 안 보이지만 조금씩은 보이죠? 이제 나이 차면 찰수록 더 진해질 겁니다. 네, 이 친구가 방금 그 친구 핑크 실버 친구의 아빠 개체입니다. 네, 확실히 도살의 핑크색이 보이시죠? 되게 이쁜 그런 여리여리한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은 제가 기르는 EMB 일렉트릭 모스코 블루 개체들입니다. 여기 암컷도 있고요.